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스위트홈 홍의석 본부장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연휴도 많이 껴있고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재개발 빌라를 부동산에서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어느 정도는 이제 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는 아직 고금리 시대죠. 2년 전부터 서서히 주택 인허가 수가 줄어들면서 보시게 되면은 2021년에는 약 5만 가구에서 2022년 2만 5천 가구, 2023년 1만 5천 가구, 자, 점점 줄어들어서 4분의 1 토막이 났죠. 또한 금융권 PF도 2021년 20조 원 규모에서 22년 17조, 23년 5조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도나는 시행시공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즉 앞으로 건설되는 주택수도 급감될 수 있다고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이 반토막이 났고 서울은 연평균의 3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이죠.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공급 물량 절벽으로 특히 서울의 주택시장의 경쟁률이 상당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택인허가수 PF 급감, 뭐 시행사, 시공사 부도랑 대체 투자자 입장으로서 무슨 연관이 있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큰 상관이 있습니다.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주택 공급량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표면적으로는 경기가 어려워서 시장이 위축이 되겠죠. 그럼 투자자분들 심리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가격이 살짝 하락할 수는 있지만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주택수 부족으로 결국 서울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보시게 되면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보았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었던 이유를 보자면 우리가 저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자산시장, 뭐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이 있겠죠. 서서히 유입이 되다가 코로나가 2020년에 터져버리게 됐죠. 자산시장의 하락과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 이후 자산시장의 물가는 폭등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풀었고 금리를 두 차례나 낮춰서 0.5%까지 만드니까 이렇게 지원금이나 자본금 등으로 자산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영끌 투자를 했죠. 대표적인 예가 신도시입니다. 이렇게 신도시 폭등한 거 보이시죠? 자산시장의 물가가 폭등해서 2021년 말에 부동산 가격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는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면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서 급매로 물건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 축소 그리고 고금리 전쟁으로 인한 뭐 공사비 증가로 인해 공급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되었고 금리 인상이 마감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세의 일부 지역들은 접어드는 추세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부에서 우리가 뭘 발표를 했죠? 올 1월에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PF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완화를 내세우면서 주택 공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렇다면 왜 재개발 빌라를 사는가? 이해가 안 되죠? 왜 재개발 빌라를 그렇게 사는지 아파트도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재개발 시장은 엄청 뜨겁죠. 저희 이제 부동산을 사무실에만 봐도 손님들이 미어터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주택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재개발, 재건축만 이렇게 가능한 지역들의 물건들은 가격 방어 혹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용적률 상향 그리고 뭐 층수 제한 폐지까지 모두 호재 천지입니다. 서울로 지금 모든 수요층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아파트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은 서울 빌라 혹은 경기도 아파트의 선택지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 서울 외곽도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까? 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서울 재개발, 즉 재개발이 추진이 잘 되는 빌라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제 재개발 빌라의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서울에만 100만 호 공급을 지금 공약 중에 있는데 서울에만 100만 호면은 사실 서울 전역이 공사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은 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인데 서울 지금 보시면 지금 신도시보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주고 있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었죠. 어쨌건 청약 1순위여도 경쟁자만 3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청약은 하늘의 별 따기지 뭐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해도 재개발로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 상승은 크게 바라볼 수도 없지. 경기권 아파트 살 돈이면은 서울에 재개발 가능성 높은 빌라 하나 사서 10년만 기다리면 아파트로 바뀌는데 굳이 더딘 경기권 아파트나 번거롭게 청약을 하거나 비싸게 서울 구축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재개발 빌라도 사실은 흠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2026년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전까지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는 지역을 잘 선점을 하셔야 리스크 없이 그 수혜를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재개발 빌라를 왜 사는지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우리가 소액 투자로 재개발 서울 상급지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그 처한 상황에 맞게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동마블의 스위트홈 홍의석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